마이크 사용해야 되나요? 예, 예. 사실은 당뇨, 할까요? 예, 네. 됩니다. 사실은 당뇨병이란 것, 당뇨 비만 고혈압은요, 병이 아닙니다, 병이. 병이라면은 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약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당뇨 비만 고혈압은 대사성 질환이라고, 대사성 질환. 네.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대사성 질환. 이 대사성 질환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은 대사 이상이에요. 대사 이상. 이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불리죠. 대사성 질환은. 대사 이상 메타볼릭 그 에러, 메타볼릭 디스오더 이렇게 불리는데 대사 이상이 원인이 돼가지고 대사성 질환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있다면은 반드시 원인이 있게 되죠. 그런데 지금 고혈압, 당뇨의 비만은요 절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개선시키는 거 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에 이걸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왜 대사 이상이 오고 왜 대사성 질환이 나타나는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저기 렌즈를 치워가지고 이쪽에 보지. 자, 작게 나타.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상경련 조지시와 격장경각 변지시후. 이 현상을 보고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현상을 보고. 네, 그래서 이 산 너머의 연기를 보고 산에서 불이 난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담장 너머에 뿌리 모이면은 거기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소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증상을 보고서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구입니다. 벽암록에 있는 어구인데요. 대사증후군은 각종 심혈관 질환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이 서로 군집을 이루는 현상을 한 가지 질환군으로 개념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벤이라는 사람이 X증후군, 인슐린 증후군을 명명했다가 1998년에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대사증후군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인데요. 공복혈당이 110 이상, 혈압이 130에 85 이상. 보통 고혈압하면 140에 90 이상으로 보는데 약간 낮죠. 그 다음에 양성 콜레스테롤 HDL이라고 불리죠.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 그 다음에 중성지방, 중성지방은 150 이상. 복부둘레는 남자가 90cm 이상, 여자가 80cm 이상이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항목이 진단 기준치를 넘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그러는데요. 이건 약으로 치료할 병이 아니에요, 절대. 네. 이거는요, 현상이에요, 현상. 병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기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 대사장애입니다, 대사장애. 메타볼릭 디스오더입니다. 네. 자, 원인이 파악됐으면 왜 이런 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대사장의 원인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당뇨병이 없었어요. 부자들만 걸렸어요, 부자들만. 네. 그때는요, 고기 먹기 힘들었어요, 고기 먹기. 네. 그리고 흰쌀밥도 먹기 힘들었어요. 다 부리 먹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우유,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없었어요. 자, 그런데 식생활이 갑자기 70, 80년대 급성장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경제가 식생활이 더 서구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육식이라든지 유제품, 가공식품들을 섭취하면서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우리가 영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효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고갈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 지금 산성비늘이죠. 토양이 다 산성화됐죠. 화학비료를 재배하죠. 대량 생산하면서 농약 뿌리죠. 이러면서 효소, 우리 몸의 생명력이라고 볼 수 있는 효소나 비타민, 미네랄이 고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이 효소,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요 다 쓰레기 돼버립니다. 전부 다 쓰레기 돼버려요. 자, 그래서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네, 독소와 노폐물이. 그리고 거기다가 공해로 인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도 각종 이제 공해가 유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수돗물의 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독소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오염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 안, 약이 안,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병입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대사 이상이 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입니다. 네. 이 효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효소는 뭐냐면요.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네.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잠재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요. 많이 태어났으면 건강한 사람이고요. 적게 가지고 태어났으면 항상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 잠재 효소가 고갈이 되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은 시체 안에는요, 효소가 없어요. 결국 효소가 고갈되면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물질의 합성, 분해, 수성, 해독, 배출,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에 관해서 관여하는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성 촉매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참 정의가 약간 부족해요. 이 단백질을 골격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입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기예요, 기. 기가 빠졌다. 효소가 부족해진 겁니다. 효소가. 자, 그래서, 이 잠재효소는 뭐냐면요. 생물이 일생 동안 만들 수 있는 효소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을,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이런 죽은 음식들, 소위 정크푸드를 계속 먹게 되면요. 우리 몸이 효소가 계속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고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몸이 오염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화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자, 나무 있잖아요. 나무 뿌리에서 영양분과 수분 흡수하잖아요. 우리 인체 소장에서 뭐 흡수합니까? 영양분 흡수하죠. 네. 대장에서 수분 흡수하죠. 네. 이 뿌리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뿌리가 썩어 있는데 자, 육식. 우리 우유 먹잖아요, 우유. 우유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장에는요, 백조마일이라 되는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식이라든지 유제품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장에 부패균이 굉장히 증식해요. 병원균들이. 그러면서 그것들이 내뿜는 독소가 있어요. 그걸 엔도톡신, 내독소라고 해요. 그 내독소가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 점막 세포의 틈 사이로 혈액을 바로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걸 장관 투과성 항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네.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용어로는 장 누수 증후군, 장이 샌다 그래서 리키고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장 투과성 항진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장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뿌리가 썩음으로 인해서 혈액이 계속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고지혈 약을 써도 그렇고 혈압약을 써도 그렇고 계속 오염의 원천이 해결이 안 되니까 늘 항상 그때뿐인 대증후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뿌리 문제가 썩어 있는데 뿌리가 썩어 있는데 나무가 살아나겠습니까? 뿌리가 썩어 있는데 그 이파리에다가 농약 뿌린다고 그 나무가 살아나겠냐고요. 절대 못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뿌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뿐인 치료, 대증요법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내독소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소화기가 해독이 됐다는 것은 알려면은 대변의 컬러, 덴시티, 스멜, 사이즈, 필링이 다 정상으로 돼야 됩니다. 황금색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변기에 떠야 됩니다. 네, 그리고 냄새가 나면 안 돼요. 냄새 나는 건요 병원기들이 증식해서 독소가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부패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굵게 나와야 되고요. 누구나 되면 시원해야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장내 환경이 완전히 정상화된 겁니다.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90%가 분비돼요. 뇌에서 분비된다고 알고 있죠? 예. 네, 장에서 분비돼요, 90%가.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요, 불면증이 와요. 장이 안 좋아지면. 자, 이 장 모양 보세요. 장이 꼭 뇌 모양으로 생겼어요, 뇌. 자, 보시면요. 예. 뇌하고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내 호르몬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장, 뇌 호르몬. 예, 장내 호르몬인데 세로토닌이 90%가 저기서 분비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소화기를 해독하지 않고는 어떤 질병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소화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아토피, 알러지, 비염, 천식, 자 학교 급식 있잖아요. 유제품이 학교 급식 시작되면서 그런 병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우유 먹으라 그래요. 거기 칼슘 있다고. 우유 뭐라 그래요? 우유가 얼마나 나쁜 음식인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자, 혈액순환에 대한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피가 과연 심장이 펌프질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세포가 빨아당기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1937년에 독일의 병리학자 칼 아쇼프라는 분이 논문을 발표했어요. 자, 장티푸스나 디프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 그 다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심장을 해부해봤습니다. 그런데 장티푸스나 디프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심장에 피가 가득 차 있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심장에 피가 텅 비어 있대요. 자, 이걸 보면은요,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우리 한의원이 생명수잖아요. 뭔지 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면은 세균에 의해서 독소, 혈액이 다 오염되겠죠. 그럼 우리 몸에 60쪽이라 되는 세포들이 이 독소들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온몸의 세포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심장의 피가 해부해 보니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통사고를 주고서 피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세포들이, 우리 온몸의 세포들이 단 1초라도 더 살기 위해서 혈액을 쫙 빨아당기기 때문에 심장의 피가 텅 피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맞습니다? 심장이 이 펌프질해가지고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심장이 이 주먹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좌심실의 펌프력이거든요. 그 펌프력으로 우리 몸에 51억 개나 되는 모세혈관, 11만 5천 킬로미터, 지구 두 바퀴 반이나 되는 혈관들에 우리 온몸의 세포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죠. 예, 세포가 빨아당겨야 되고, 그리고 모세혈관에서 그 빨아당김이 있어야지, 음압이 작용해야지 결국 혈액이 말초까지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피가 맑아져야 돼요. 근데 소화기가 썩어가지고 혈액이 계속 오염이 되는데 피가 맑아지겠습니까? 네? 안 맑아진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글로미란 게 있어요. 글로미.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혈관이잖아요. 여기. 이 모세혈관을 경유하지 않는 이 동정맥 문합이라고 합니다.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글로미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추우면은 이 모세혈관이 닫혀요.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순환하게 돼 있어요. 추우면요. 네. 이렇게 순환해서 우리가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도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따뜻해져요. 온도가 올라가요, 다시. 저 글로미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 글로미가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안 따뜻해져. 여기도 수축되고 여기도 막혀있잖아요. 그 피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냉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로미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냉, 온욕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냉욕을 하면 글로미가 열리고요. 온욕을 하면 글로미가 닫힙니다. 글로미 운동을 시켜가지고 이 글로미를 발달시켜야지 뇌출혈이 없습니다. 네. 그 일본의 어떤 그 조사를 논문을 발표를 보니까요, 전부 다 이 뇌출혈이 있대요. 해부해 보니까 그 중풍 환자도 아닌데 뇌를 다 해부해 보니까 전부 다 뇌출혈이 있대요. 조금씩 증상은 안 나타나는 출혈이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글로미가 다 막힌 겁니다. 자, 글로미 막히죠? 모세혈관 막히죠? 피는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죠. 모세혈관 약하죠? 터지는 겁니다. 이런 출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당뇨, 비만, 고혈압의 원인은 결국 혈액순환장애예요. 혈액순환장애. 네. 자, 그래서 혈액이 오염되고 혈관이 막히잖아요. 자, 혈액이 오염되고 혈관이 막히면 일시적으로 고혈당이 옵니다. 우리 몸에서. 네.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비만이 왜 오는지, 비만에서 사실 출발을 합니다. 비만에서.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비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당뇨병이 왜 오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당뇨병은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 분비 부족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네,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가지가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요. 네.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심장에서 피가 말초까지,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피가 오염이 되죠? 그리고 혈관이, 모세혈관이 막혀버리잖아요. 네? 그죠? 근데 피가 가겠습니까? 세포가 거부하고 혈관이 막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당이 넘쳐도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바로 고혈당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엔 이렇게 고혈당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분비해요. 많이 분비하겠죠. 네. 왜냐하면 고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을 전부 다 지방세포 안으로 저장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런 생리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췌장도 지방이 끼면서 막히겠죠? 췌장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요. 예. 자, 간 빼고 있잖아요. 위 빼고 여기 깊숙이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예. 여기 깊숙이 들어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네. 예. 그죠? 네. 자, 이렇게 췌장 조직과 혈관들이 막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슐린이 자꾸 부족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저장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당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면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뇨병의 시작이죠. 고혈당 현상이. 자, 내장지방, 비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췌장의 조직이 막히면서 당뇨병이 시작되는 거죠. 혈압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자, 포도당이 있잖아요. 세포까지 못 가니까 혈액 속에는 포도당이 넘쳐. 그런데 세포는 굶주려. 그 세포는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명령을 보냅니다. 심장 펌프를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피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혈액이 오염과 혈관 폐쇄과 이 내장 지방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지 이 인슐린 저항성, 사실은 독소를 저항하는 거죠. 인슐린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혈액이 오염돼가지고 피가 오염돼서 독소가 많아지니까 사실은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 독소를 저항하는 겁니다. 그 혈액 오염의 원천이 어디냐, 소화기라 그러죠, 소화기. 네, 대장소장. 이 대장소장이 독소로 오염되면서 이 독소가 그대로 장을 투과하면서 혈액이 오염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돼요. 자, 그러니까 혈액 소화기 해독과 혈액 해독, 그리고 내장 지방 분해, 그리고 말초 혈관 폐색을 치료해야지 결국 당뇨병은 낫는 겁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요. 자, 갑자기 세계 당뇨 환자는 왜 당뇨병이 오겠습니까?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되니까 오잖아요. 네. 자, 10개 분비대 정상인데 3개밖에 분비가 안 돼. 그런다고 이 막힌 혈관이 뚫리고 있잖아요. 자, 세포까지 이제 혈액이 맑아지고 막힌 혈관이 뚫리잖아요. 그리고 내장지방이 분해되잖아요. 그러면 이 적게 분비되는 3개밖에 안 되는 인슐린이지만 100%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인슐린 효율성이 증대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 부족,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혈액의 오염과 혈관 폐색, 내장 지방 제거로 해결됐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 부족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관건이죠. 자, 이때 내장 지방이, 췌장에 끼어있던 내장 지방이 제거되면서 이때부터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시작됩니다. 피가 공급이 돼요. 자, 우리 몸의 세포는요, 항상 재생됩니다. 재생돼요. 이 피부 세포는요, 2주에서 4주면 재생되잖아요. 자, 손톱은 한 6개월이면 손톱 끝까지 자라요. 세포는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요. 때 나오잖아요, 때. 네. 이거 죽은 세포들이잖아요. 그쵸? 네. 세포가 재생되는 걸 믿습니까? 네. 네. 믿죠? 네. 자,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혈액 공급 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췌장 조직이 있잖아요. 지방으로 막혀가지고 기름때 꽉 차가지고 혈관들이 막혀있는데 그게 재생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이제 췌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췌장이 회복되는 데 1년 걸립니다. 1년. 위세포는요, 위장세포는 이틀이면 재생이 돼요.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췌장은 1년이 걸립니다. 간은 1년에서 1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목적은 뭐냐면요. 췌장이 숨을 쉬고 혈액 공급이 되고 숨을 쉬고 그래서 세포가 재생되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당뇨병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병이란 것이 사실은 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둥병 걸리면 약이 개발됐잖아요. 네.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은 약으로 치료됩니다. 항생제가 있잖아요. 항생제를 쓰면 퇴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만성적인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부족해서 오는 대사성 질환은요, 절대 약으로 될 병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그게 치료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근데 생명 아닌 것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걸 아주 당연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냐 그러면요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네. 고혈압이냐 끊고 당뇨약 다 끊고 인슐린도 끊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네. 그런데 그 환자분들이 나가서 좋다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큰일 난다 그래요. 네. 의사도 큰일 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아주 혁명적인 일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전국에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이걸 다 보급하고 있거든요. 이걸 본 거는 제가 공부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탁, 이제 머릿속에 탁 비춰진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일시적 고혈당이 오잖아요. 처음에 인슐린 분비가 돼요. 그 인슐린이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죠. 그러다 보면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지죠. 그럼 동맥 경화가 옵니다. 그럼 지속적인 고혈압이 돼요. 자, 그리고 내장 지방이 췌장 조직이나 혈관을 폐색하죠. 그러면 췌장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서 지속적인 고혈당입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 당뇨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근육에는 세포가들이 기아 상태, 굶주리고 있어요. 네. 그 세포 근육 붕괴가 오면서 근육 내 모세혈관 수가 감소돼서 마른 당뇨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진 거죠. 이거 책에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딱 그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혈액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청신 차량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장에, 자, 우리 몸의 세포는요, 자, 눈에, 눈 보시면요, 눈. 네? 눈, 눈동자가 있죠? 여기 망막이 있습니다, 여기 망막. 망막,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물을. 자, 여기 모세혈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당뇨 환자들 여기 모세혈관이 막히잖아요. 자, 그럼 망막, 자, 피가 공급이 안 되잖아. 이 세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들이 있잖아요. 혈관을 새로 만들어요.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해요. 신생혈관. 이게 굉장히 약해. 약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잘 터져요. 그래서 당뇨병성 망막출혈, 망막증이 오래됩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살기 위해서 혈관까지 만들 정도로 혈액을 빨아당겨서 살려고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는 현상이죠.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네. 우리 몸의 세포, 살아있는 생명력이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막힌 모세혈관이 청소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분비 부족,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끝나요.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사실은 독소를 저항하는 거죠. 혈액이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혈액 오염, 그 다음에 혈관이 협착 좁아지고 폐색되고 막히고. 그 다음에 내장지방.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면서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런 이제 우리 몸의 심혈관계 질환들은요, 이 당뇨하고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이게 다 혈관이 맥히는 거예요. 우리 온몸의 혈관들이. 자, 이게 보시면 적혈구 크기죠? 이 모세혈관 통과는, 겨우 하나 통과할 정도로 간입니다. 이 머리카락보다 가는 모세혈관들을 어떤 수로 청소하겠습니까? 다 뭐, 당뇨 망막증이라든지 신장은요, 이 모세혈관이 다 망가지면서 오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예, 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망막출혈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망막출혈. 네. 혈관이 터져가지고요. 신생혈관이 터져가지고. 네, 다음 페이지. 이 콩팥에 보시면 이 사고체 있잖아요. 이런 사고체도 손상이 오게 됩니다. 전부 다. 예.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당이 나오다가 막 단백뇨도 나오고 미세 단백뇨 나오고 미세 알부민뇨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망가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두드려가지고 아프시면요, 다 신장에 문제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인슐린은 이렇게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췌장. 췌장은 그 외분비하고 내분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 췌장에 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있는데, 여기 벨타세포가 한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랑게르한스 섬이 한 100만 개 정도 됩니다. 정상이면. 네. 여기에 벨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면 혈액으로 바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랑게르한스 섬인데요. 여기서 이 노란 것들이 인슐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비되는 모습이죠. 예. 자, 정상적인 메타볼리즘,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당대사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장에서 혈액 속으로 예, 하얀 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녹색 보이시죠? 이 녹색 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인슐린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 근육에서 근육으로 저장되고 지방에 저장되고 간에 이렇게 저장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게 2형 당뇨병인데요. 자, 보시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줄어들었어요. 개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지방 저장되고 근육을 저장되면 간에서 저장이 안 돼요. 간에서 오히려 당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혈당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제 이건 1형 당뇨인데요. 1형 당뇨는 주로 자가 면역 질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예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못하죠. 이 경우는 평생 인슐린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1형 당뇨는 우리나라 국민의 2%도 안 돼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개선이 되고 나면 인슐린 분비 부족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죠. 그 세포 재생 주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혈구는 120일, 피부는 2주에서 4주, 위는 2일, 근육세포는 15년, 장세포는 15년 9개월, 간세포는 12개월에서 18개월, 손톱 발톱은 6개월, 췌장세포는 1년이 걸립니다. 자, 췌장 조직이 막혀있고 혈관들이 막혀있는데 이 재생이 되겠냐고요.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었잖아요. 자, 암은요,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암은 산소를 싫어해요. 저는 저 췌장세포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그 독성 물질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저 췌장 암이 생긴 이유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조건 하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우리 세포의 몸부림이라고 보는 거죠. 돌연변이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혈액 공급이 안 되고 독소가 공격을 해서 DNA를 공격해서 이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기계를 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화기계.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우유 먹으면 안 되고. 장이 썩어버려요, 썩어. 그리고 흰밀가루 음식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 보시면은 동물들도 아프면 먹이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중단합니까? 자기가 쉬어야지, 소화기를 비워야지 낫는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뭐 엄마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근데 야들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자, 소화 효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대사 효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사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효소를, 소화 기간을 최소화시켜야지 대사가 극대화되면서 병이 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예. 자, 다음 페이지. 이건 이제 치료의 과정인데요. 다음 페이지. 예. 자, 효소는 뭐냐면요. 분해하고 연소하는 거예요. 나무장작을 톱밥으로 만들면 톱밥이 잘 타겠어요? 나무장작이 잘 타겠어요? 톱밥. 그렇죠. 그걸 분해라고 합니다. 예. 자, 톱밥을 태우는 것을 연소라고 해요. 예. 효소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하고 연소하고 태워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당뇨병의 단계별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1단계로 내장 지방 수치를 정상화하고 복부 내장기관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치료해버립니다. 합병증이 그동안 다 나와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3개월 평균 혈당치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췌장세포 재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3단계 치료를 이제 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500식품 있잖아요. 너무너무 해로운 겁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흰소금, 흰조미료. 예. 그 다음 육식.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계란 다 안 좋습니다. 예. 자, 유제품, 유의, 요구르트, 치즈, 요구르트 좋다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예. 거짓말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고 싶으면 뭐 안 좋은 건 아실 거고요. 매운 음식, 짠 음식 안 좋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유제품 보시면요. 여기 단백질 있죠. 자, 이 고온 열을 하면서 다 변질이 됩니다, 단백질. 자, 지방 있죠. 지방은 균질화 작업을 하거든요. 다 산화됩니다, 산화. 과산화 지질이 되어버려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다 혈관벽에 들러붙어요. 칼슘 있죠. 불용성 칼슘이 되어버립니다. 탄수화물 있죠. 우리나라 사람의 90% 이상이 유당분해 효소가 없어요. 이런 썩은 음식을요, 이런 완전 이거는 쓰레기 음식이거든요. 이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몸 창에. 그러면 그래서 그냥 학교 급식까지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60년대 학교 급식이 시작되면서 아토피 비염 천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까? 아토피 전문병원? 없었어요. 네.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에서 오는 겁니다. 음식. 네. 자, 그래서 우유를 제일 많이 먹는 4대, 세계 4대 남녹 국가. 미국,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여기에 최고로 고관절 골절하고 골다공증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판 중인 우유를 새끼소한테 먹이면요. 4, 5일이면 죽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70년대 학교 급식 이후로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이걸로 충분히 증명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흰 밀가루에 대해서, 이 하얀 밀가루 안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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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밀가루입니다. 네. 흰 밀가루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어? 자, 오늘 이것만 아시고 가셔도 어마어마한 걸 건진 겁니다. 네. 자, 흰 밀가루는요. 자, 우리가 통밀 알죠? 통밀. 네. 통밀 껍데기 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섬유가 다 있어요. 진짜 영상은 껍데기 다 있어요. 이걸 다 벗겨내죠? 네? 그리고 이거 재배할 때 있잖아요. 살충제 뿌리죠? 네? 살균제 뿌리죠? 각종 화학약품, 화학비료 주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이 다 산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방부제 씁니다. 보관하면서. 방부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 번 배로 오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럼. 자, 이게 들어오잖아요. 표백 처리합니다. 이 갈색이거든. 표백 처리할 때 이산화 염소를 씁니다. 예, 염소로 목욕을 시켜요. 밀가루를. 자, 이게 단백질하고,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하고 반응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알록사인하게 만들어집니다. 알록산. 알록산. 예. 자, 알록사인이라는 물질이 뭐냐면요. 동물들 당뇨병 있잖아요. 생쥐를 당뇨병 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알록산을 있잖아요. 주사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이에요, 본문. 아, 네. 네. 자, 알록산 투여로 유발된 실험적 당뇨병에 관한 추출물의 치료효과. 자, 이런 밀가루 음식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있어요. 아주 당연하게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가 거의 30%래요. 자, 의사들이 이걸 교육 안 시키고 있잖아요. 우유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우유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 걸 제한시키고, 약을 안 먹게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또 화학약품 집어넣어요. 네, 화학약품. 자, 지금 당뇨 약 먹는 약들 있잖아요. 자, 췌장 있잖아요. 췌장. 췌장에 베타세포 자극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쳐있는 췌장에 쉬워지지 않아요, 세포는. 우리도 잠을 자야지 회복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래도 지쳐 있어가지고 인슐린 제대로 분비를 못하는데 이걸 촉진제를 시키는 설펀 요소를 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소장에서 포도당이 자꾸 흡수되면 안 되니까 이걸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는 약을 쓰잖아요. 알파 그리고 복시다제 억제제. 그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스 발생하고 유행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있잖아요. 저장돼 있던 포도당이 분해돼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거 분해 못 시키는. 약제 쓰고요. 자, 이게 인슐린 저항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과연 이 약을 먹는, 자, 그러면 이렇게 혈당을 낮췄다 쳐요. 그럼 그 포도당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이 지방 조직에 다 끼어버립니다. 이 장기를 다, 배가 자꾸 나오는 걸 너무 당연시 하는 거예요. 제가 배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배 나온 사람들. 너무너무 당연시 하는 거라. 네? 지금 배 나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치료하면서 배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뭐 병 들었냐 그래. 지방이 빠지니까. 사실은 그 정상인데. 그렇죠. 그거는요, 눈 하나 있는 세계에서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가면 병신 취급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내장에 두꺼운 비계가 껴가지고 장기를 다 막고 있는데 그걸 정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내장 지방 있잖아요, 내장 지방. 이 내장 지방이, 이거 운동에도 안 빠져요. 저 배 속에 있는 거는요, 그 근육이 없어요. 근육은, 지방은 전부 근육에서 연소합니다. 네, 지방, 근육. 저 안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운동 아무리 해도 안 빠집니다, 저거. 그래서 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내장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엔자임이 필요한 겁니다. 엔자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해하고 연소한다 그랬죠. 태워버린다 그랬죠. 분해하고 연소. 그럼 내장 지방이 저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에 장기에 덕지덕지 끼어 있는 기름때들,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지 않고 식생활 바꾸지 않으면요, 당뇨병은 절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죠. 당뇨약 한 20년 먹으면 합병증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제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 하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예. 네.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거 제가 이거를요 제가 그림이 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걸 한의사 선생님한테 다 강의하니까 완전히 확 가더라고요. 아. 네. 이건 없는 개념이니까요. 병을 완전히 근본부터 있잖아요. 뿌리부터 치료해버리니까.